중학교 때 베이스 기타 배웠어요. 그래서 그때는 밴드 활동을 해하고 작년에 펑크 밴드에 있었어요. 그 펑크 밴드 이름은 환자이고 원래는 저랑 그 노래하는 분은 너무 친해서 제가 그 친구랑 그 자주 GBN 라이브 하우스 밴뉴라는 거 있어요. 그 펑크 밴뉴인데 점점 더 넓고 너무 많이 친해져서 한 날을 그 친구한테 그냥 밴드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다가 몇달 걸리고 갑자기 한 날에 그 저한테 문자하고 그냥 갑자기 드럼머랑 기타 치는 사람을 찾았대요. 그래서 하루에 그냥 갑자기 시작했어요. 환자 밴드 한 앨범 내고 그 앨범 이름은 그냥 환자예요. 그리고 제가 원래 중학교 때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베이스 쳐서 너무 오랜만에 안 쳐서 좀 많이 못했어요. 근데 공연하다가 그냥 재밌게로 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. 그리고 펑크들이 너무 비판 안 하고 너무 편한 공간이니까 그냥 그걸로 많이 배우고 그냥 놀았어요. 네. 그리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. 그냥 좀 놀랐어요. 우리가 그냥 갑작스럽게 밴드를 시작하고 우리는 좀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고 우리 공연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. 처음부터 그냥 너무 예술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맨날 뭐 작품을 만들어야 됐어요. 안 만들면 그럼 제가 너무 불편해요. 답답하고 진짜 불편해요. 그래서 원래는 제가 친구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. 제가 예술을 진짜 사랑해서 그냥 맨날 뭐 그냥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일 조금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이사했어요. 그리고 제가 그냥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제 음악을 올렸어요. 근데 이상하게 반응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그거죠. 에? 이거 뭐지 생각하고 사람들을 더 알게 되고 어쿼드 스튜디오라는 힙합 그룹이 있어요. 그래서 저한테 피처링 물어봐서 그거부터 랩을 좀 진지하게 시작했어요. 처음에 좀 진지할 생각이 없었어요.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됐어요. 좀 신기하게. 네.